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친구들을 해하려 하는 친구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ADHD 성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수업 시간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또, 그, 느닷없이 일어나서 요즘 애들 중에 이런 애, 선생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물어 책 갖고 이런 애들 있다 없다. 응?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럴 때는 룰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제, 수업 시간에 사물함에 가서 책을 가져올 때는 저는 그 룰을 자꾸 룰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허락을 맡고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하세요. 그 선생님 놀라지 않지. 그리고 화장실에 애들이 이렇게 막 둘이 까불고 뭐 이러다가 화장실에 갈 때 꼭 둘이 같이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 장 선생님 화장실에 둘이 가려고 그래. 그렇죠. 예. 룰을 만드시는 거야. 지도자는 늘 새롭게 애들과 협의해서 룰을 만드셔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예, 갈 때는 한 명만 가기로 한다고 약속을 미리 정해 놓으세요. 네.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서 태워라, 내어라 하는 놈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장 선생님이 답해 주시겠어요? 다음 친구 보낼까요? 네? 친구를 보내볼까요? 처음에는. 타이머. 타이머. 네? 타이머, 이거 주방 타이머, 이거 다이소에 가면 2,000원이에요. 이게, 3분 내에 와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벌점이다. 뭐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 3분 때. 그걸 무슨 효과라고 한다? 럭지. 팔꿈치. 툭툭 건드려서 아예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친구들을 해하려 한다. 이거는, 친구들을 방해하고, 이거는 요즘은 학교 폭력으로 처분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것을 지도하실 때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있어요. 적자생존이란 무엇이냐?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적자생존.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제재가 안 되실 때는 그냥 그대로 있는 사실을 적으세요. 사실을 적어서 누가 기록을 하셔서 담임선생님, 그만 담임선생님에게 주시면 이게 지금은 친구들을 해치려고 했다가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니까 그거까지는 선생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적어서 그리고 애들한테 그 얘기도 해주세요. 얘들아 친구들에게 수업을 방해하고 하는 거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교사로서 그걸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